자, 길건우 FC가 선택한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는 바로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철강주가 네. 더 뜨거워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철강주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포스코가 2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갑니다. 반응을 안 한 이유는 네. 사실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철강이 많이 들어갈까? 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철강주 중에서도 저는 그 에너지 강관이라고 하는 STX 후유 강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스테인리스 강관이 저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 법안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요런 것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네. 어떤 것도 있냐면, 실질적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투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금 그래도 저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네.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LNG선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에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이 사실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데는 지금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카타르랑 호주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아시아에서 다 미리 계약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결론은 미국에 터미널이 있는데 이제 LNG 터미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공사는 대규모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BBB 법안이 통과가 됨과 동시에 이런 터미널 투자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저는 STX 후유관관 업체들이 그래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보시는 것도 되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저희가 포스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주가가 조금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되려 이 법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가장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LNG 선 안에도 사실은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 안에서도 근데 이 파이프라인에서 꼭 필요한 게 STX 후유 강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탱이라고 하는데 이 스탱 강관 자체가 네. 저온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업체들 위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쪽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한국 주철관도 있고 세아 제강도 있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후유 강관의 이제 기본 원재료 후유 강판을 생산을 하긴 하는데 포스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보다는 워낙 다른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굉장히 더디게 움직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철관 주들을 보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네. 하이스틀도 40% 정도 빠졌는데 한국 주철관이랑 세아제강은 뭐 28%, 1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9월 중에 아마 이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라고 하면 주가는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세아제강이 가장 낫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아제강을 꼽아 주셨는데 네. 차트 보니까 어쨌든 세아제강도 한번 꺾였다가 네. 다시 좀 돌아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돌려 올리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만 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딱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된다. BBB 법안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미국 쪽에서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LNG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캐나다도 네네. 조금 이연시켰던 게 일어날 것 같은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포스코랑 캐나다 LNG 프로젝트 참여했기도 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잠비크. 네, 거기에 이제 뭐 세아제강 지주회사에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랑 네. 또 프로젝트 공동 수주하기도 해서 사실은 하반기 때 LNG 터미널용 수주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풍력을 얘기를 했지만 네. 세아제강이 해상풍력 말 그대로 재료도 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수주까지 하반기 때 기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9만 원 선까지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그러니까 짧게 보는 거 말고 좀 길게 보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접근하는 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15만 원 선에서 경합을 하잖아요. 네. 저는 오늘은 한번 두고 볼 것 같아요. 장 마감하고 수요일 날 이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5만 원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흐름이 조금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15만 원 위를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15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 접근하면 안 되는 걸로 네네. 확인을 하셨고, 저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맞아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전 세계 그냥 그 인프라 수요랑 조금 많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는 있는데 중국은 아직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투자 얘기가 들리면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철강주를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종목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포스코 홀딩스는 정말 홀딩. 네. 네. 나머지 네, STS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뭐 오늘도 주가가 움직이질 않네요. 올라가지도 네.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뭐 BBB 법안에도 큰 영향이 좀 안 받을 맞아요. 것 같고 포스코 네. 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길건우 FC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아제강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목표가 19만 원,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세아제강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길건우 FC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